안녕하세요. 저는 송중에 사는 전영민입니다. 지금부터 구멍지 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어제 아래 인터넷 방송에 봤을 때 여자분께서 쥐낚시 초보자답고 하면서 낚시를 채비 하는 거를 비하 보겠다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여자분께서는 완전히 초보, 진낚시 완전히 초보이시고요. 원투는 참 잘하십니다. 그런데 그 답글을 올려주는 사람 자체가 좀 설명하는 자체가 그 채비법은 참잘 들어갔었습니다. 멋지게 잘, 참, 이야기를 참 잘해주시고, 채비는 다 맞습니다. 채비는 다 맞는데, 한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. 오늘 낚시를 좀, 그게 강렬하게 내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서고 있는 낚싯대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쓰고 있는 이 낚싯대입니다. 이 낚싯대고요. 낚싯대는 연팔대입니다. 아주 고급스럽지요. 낚싯대는 연팔대입니다. 낚싯대가 꽤 가격을 좀 나갑니다. 이 낚싯대라.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는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거 오늘 파란 줄 있는 거를 요거를 오늘 닐의 전척을 한번 해봤습니다. 요거 닐은 2500분이고요. 닐은 2500분입니다. 요게 지금 파란 줄 이불로 감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이 파란 줄, 뭐 색깔이 있는 줄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.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하얀 줄. 지금 이 원줄 자체가 지금 이웃줄입니다. 이웃줄이고요. 낚싯대 잠시 좀 내려놓고 설명을 찌대서 강력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. 자, 요 보시게 되면은 이래 찌가 있습니다. 자, 찌가 있습니다. 구멍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답을 해주고 있었는데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여기에서 지금 내가 밑에 채비를 해놨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연사 매듭에서부터 그 여자분께서는 그 시청자들한테 물었습니다. 내가 초보인데 예, 자체를 좀 찌낚시는 처음이라 좀 배워보겠다고 그래 이제 인터넷 댓글을 올라오는 거 보고 그 채비를 만들더라고요. 그 채비를 만들던데 그래서 그 인터넷 댓글에서 보고 그 채비를 하는데 그거는 다 맞습니다. 다 맞아요. 다 맞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영 잘못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내만의 하는 방법에서 내가 하는 방법을 오늘 방송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에 연사 매듭이 맞죠? 그 여자분께서 배웠을 때첫 번에 연사 매듭이 맞습니다. 연사 매듭이 짤날도 안 하고 그렇게 그 답글에서 연사 매듭을 해주시면은 짤 선택을 해주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여기에서 약한 1mm 이상 난간 오시면 됩니다. 저는 지금 조금 깁니다. 조금 길고 그다음 채 저 반달 구슬이 들어가지요. 반달 구슬 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이 반달 구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반달 구슬을 이거를 자체를 나는 오늘 이것만 있어가지고 이걸로 오늘 반달 구슬인데 이걸로 내가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낚시점에 가면 하얀 거 팔겠습니다. 하얀 거그 무게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. 그걸로 선택을 좀 해주시면은 뭐 원줄 자체 빨리 내려갑니다. 목줄 자체 빨리 내려가겠죠. 이거 플라스틱 이거는 잘안 내려갑니다. 그리고 구멍지 지금 0.8로 사용을 했습니다. 0.8로 사용을 했고요. 그다음 채 오용 고무. 자, 오용 고무. 자, 보이시죠?
오염고무를 넣습니다. 오염고무 넣고 난 다음에 요 순간 수정을 넣습니다. 요 순간 수정을 넣었지요. 수정지를 넣고 그 다음 채 여기에서 또한 가지를 이야기를 안 나왔습니다. 여기에서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자체 내에는 우리가 일종의 낚시를 하다가 보면은 여기에 문기 있을 때, 여기에 도르래 자체에서 요 문가 줄 때, 요 도르래에서 원줄을 메고 나면은 자르는 한 1cm나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자르겠지요. 그러면은, 이거 부위 고무 이거 자체 속에 이어주질 않습니다. 대두로 보면은. 그 짜투리를 먼저 자르지 마시고, 긴대로 그대로 요 부위 고무 안쪽으로 이어주세요. 부위 고무 안쪽으로 이어주게 되면 부위 안쪽으로 고무를 넣고 난 뒤에 선택을 해주는 게참 좋습니다. 자, 내가 요 부위 안쪽에 밑을 다 잘라놨습니다. 이렇게 다 매가지고 다 해놨습니다. 채비 방법을 하나, 그 다음 채, 요 부위 고무의 자체 내에서 이어줬다 이라 하면은 요 도르래 한 칸만이, 한 칸, 그 까베기 같이 꼬인데 그 자리 한칸 그까지 내려주세요. 그까지 내려주시고, 요는 설명이 안 들어갔었습니다. 요는 설명이 안 들어갔었고요.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. 그렇게 앞으로 누가 낚시 인터넷에서 좀 배운다 이라 하면은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꼭 좋겠습니다. 이게 자체를 지금 손을 떼볼게요. 손을 떼게 되면은 정렬이 참잘 돼가 있지요. 자, 정렬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? 깨끗하답니까? 자, 그 다음 제 연삼하고 밭달구슬도 같이 이렇게 좀 내려서 올려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리죠. 자, 이렇게 많이 깨끗하고 쓰기가 참 좋습니다. 목줄 자체, 첫째 걸릴 게 없습니다. 이런 데서 목줄 자체를 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. 줄 자체가 길어가지고. 낚시 경험합니다. 가면 이런 데서 많이 걸려봤을 겁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이거를 안 걸리기 위해서, 안 걸리기 위해서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, 내가 그안 걸리기 위해서도 여기에서도 짜투리를요, 부위 고무 바깥쪽으로, 안쪽으로 통과를 시키 가지고, 그래가지고 완전히 선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그 안에는 한 1cm 이상 남아가 있습니다. 그 안에는 부위 고무만큼 남아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도르래 한칸 정도 까베기 같이 꼬인 거그한칸 정도만 내려오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채, 지금 저 순간 수정을 쓰고, 그 다음 채, 요, 부, 저 오염 고무를 쓰시고, 그 다음 채 구멍지 쓰시고, 그 다음 채 반달구슬 쓰시고, 그 다음 채 연산 매듭이 여기 있습니다. 지금 채비 정렬이 굉장히 깨끗합니다. 그쵸? 채비 정렬이 굉장히 깨끗하지요. 이렇게 낚시를 앞으로 누가 방송에서 초보인들이 물었을 때, 우리 낚시 좀 해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너무 깨끗하지요. 그리고 밑에 이제 목줄을 매는데, 내 같은 경우에는 목줄 한 3m, 한 3m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. 3m에서 내가 좁쌀이라 해가지고 아무 좁쌀 넣지 말고요. 그 좁쌀 봉돌을 안에 고무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좋습니다. 그거 있으면은 다음에 내가 그 찌낚시가 아니고 그 막대찌로 했을 때그 영상 한번 잡을 때 그게 자체 내에서 한번 내가 강력하게 내가 좁쌀 쓰는 거를 그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